네,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? 예,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수고하십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한미 반도체 예. 좀 사고 싶은데요. 아, 매수하시고 싶으시고요. 네, 오늘 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좀 예. 어떻게 얼마 정도 샀으면 해요? 아, 자, 이 한미 반도체 뭐 오늘 좀 많이 빠졌죠. 그리고 네. 기관 외국인들 뭐 다 같이 좀 매도를 하면서 거래량이 좀 늘면서 하락했습니다. 자, 요거는 뭐 실적 부분들이 조금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. 자, 현재 네. 추세 자체는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한꺼번에 좀 이렇게 들어가지 마세요. 한꺼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자, 이렇게 한번 좀 거래량이 늘면서 좀 하락한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좀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내일 정도에 만약에 추가로, 만약에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면 이 62평선이 있는 자리요. 그 자리가 지금 현재 55,370원이니까 이것도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56,000원 아래 구간 정도, 그 정도 구간이면 단기적으로 뭐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고요. 자, 뭐 요런 쪽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뭐 매물 소화하는 그런 시간도 좀 걸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차분하게 조금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. 예. STI는 어느 정도에서 들어가? 종목은 한 종목밖에 상담을 못 드리기 때문에. 아, 그래? 예. 뭐 요까지 예, 다음에 또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